안녕하세요. 도시와 시골사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병,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타 작물에 비해서 솔직히 관리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뭐 풀, 여기 저희는 지금 피를 다 뽑았거든요. 피를 다 뽑고 해서 풀도 없고 한데, 뭐 그런 여름에 피 뽑는 거, 그 다음에 약 치는 거를 제외하고는 타 작물에 비해서는 조금 관리는 좀 쉬운 편이고요. 근데 쉬운 편인데 또 필이 안을 해줄 때 적기에 해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해주면은 이삭이 별로 안 맺히게 되죠. 자,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 지금 이삭벼 이삭이에요. 이게 지방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저희 지방에는 여기 지금 벼 이삭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. 거의 다 올라왔어요.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. 햇빛 많이 받은 쪽에는 벼 이삭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. 자, 요럴 때 필이 해주셔야 될 게 있죠. 자, 지금 요렇게 벼 이삭이 올라올 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도 하고 자두도 하고 뭐 마늘도 하고 이래서 복숭아 때문에 뭐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올 때 벼 이삭이 올라올 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일주일 안으로 약을 쳐야 됩니다. 지금 눈에 보시게 되면 벼 이삭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. 보이시죠? 자, 여기도 벼 이삭이 올라왔고요. 자, 아주 많이 올라왔죠, 벼 이삭들이. 그죠? 요럴 때 치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. 목도열병. 그 다음에 몽고병 예 치는 약은 무조건 쳐셔야 됩니다. 한 2주 안으로 안 치시면은 올해 변농사는 소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삭이 아주 많이 달렸죠. 요 벼의 품종은 일품벼입니다. 저희는 일품벼 논마다 이삭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. 오늘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삭들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. 그죠?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풀샷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안에 자 이렇게 다 이삭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이삭들이 다 올라오고 있죠. 자, 이럴 때 2주 안으로 무조건 도열병, 그다음 몽고병 약 치는 약이 따로 있어요. 농약방에 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드릴 겁니다. 뭐 저희가 치는 약도 있긴 한데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또 괜히 또 저희가 치는 약을 또 쳤다가 뭐 치는 약이 비슷하긴 한데 또 약도 제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잘못 말씀드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고를 때 치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. 치는 약을 무조건 치시기 바랄게요. 아무리 바빠도 안 치면 1년 농사 많습니다. 무조건 치셔야 돼요. 우리 논의 물은 얼마 전에 가득 넣어놨다가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. 이삭들이 올라오면서 다 빨아먹었습니다. 이삭이 올라올 때 올라올 시즌쯤에 주시면 낭패입니다. 논마다 이제 다 올라왔어요. 제가 지금 논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자, 이삭들이 다 올라왔죠. 안에 속에 이렇게 보시면 다 보입니다. 그렇죠. 밑에 다 보입니다. 자, 오늘도, 자, 요런, 뭐, 간단하지만, 진짜 이거는 안 하시면 낭패입니다. 무조건 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자, 도움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도열병약 외에도 뭐, 관리할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간간히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지방은 그 벼 수확을 한 10월 뭐 한 빠르면은 10월 초부터도 하고요. 10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벼 수확을 하는데 지금 이제 벌써 8월 초잖아. 그죠? 이제 다음 주는 바로 8월 중순이 되는데 자꾸 두 달 아주 관리를 바짝 잘 하셔야 돼요.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.
자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